정말 소중한 오늘 주말이잖아요. 우리 함께 찢어보자고요. 오늘 함께 즐기면서 재미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아마 이 곡 좀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곡 준비했는데요. 아까 소개를 드렸죠. 난감하네. 저희의 메가 히트곡인데요. 너무 유명해가지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광고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.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는 이 곡 준비했습니다. 판소리 수군가를 모티브로 만든 난감하니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. 오늘은 특별히 좋아서 난감하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근데 같이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? 추임새 얼쑤 얼씨구 해주셔야 되는데 저랑 함께 한번 따라해 볼게요. 얼씨구 얼씨구. 아니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낼 수 있을 것 같아. 여기 찢자니까요 오늘. 자, 다시 한번 얼씨구 얼씨구. 그렇죠. 절씨구 절씨구. 잘한다 잘한다. 좋다 좋다. 오늘 관객분들 너무 좋아하고 이거 꼭 해주실 것 같아요. 여자 소리꾼이 가장 좋아하는 추임새는 예쁘다. 예쁘다.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. 그러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난감하네요 여러분. 큰 박수 내드릴게요. 상희왕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물라. 나 이렇게 혼자 될 줄 알았어. 안 해주실 줄 알았어. 해주셔야 돼요. 저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나 다시 한번 더. 남희왕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물라.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. 아니 이 말들은 별주부 말
여러분.